수성 진짜 몇십일 남겨놓고 그런 뻘짓거리하다 걸려서 거기 쌍욕 처먹어서 네가 한 2주 정도 시간 날려봐요. 당연히 기분 나쁘지. 나는 별로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본나 시원하지. 모욕죄나 명예훼손 안 당하고 욕 한마디도 안 하고 너한테 모욕 줄 수 있어요. 우리 국어 선생이거든. 족같이 만들어줄게 내가. 정신 차리고 수업 시간에 공부해요. 알았죠? 이거 보여줄게. 내가 그 얘기를 전에 듣군. 모 선생님한테. 이런 씨야 또라이 새끼가 위아래 없는 새끼가 그것도 저도 못하는 게 이씨. 국어 100점. 그러니까 나나 뭐 국어가 또 아,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사람보다 네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를 뭐든 더 잘하면 그렇게 해요. 이씨야 못하면 닥치고 가만히 앉아있고 시키는 거 해요. 알았죠? 내 찢어서 씹어 던지는 거 보여줄게요. 그럼 기분 좋겠지. 네 씨발 뭐 서바이벌이 뭐니 뭐 날아가는 꼬라지 보면 기분 좋겠죠? 난 괜찮아. 나 또 내 수업의 분위기를 유지할 의무도 있거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. 근데 네가 거기 앉아서 딴 거 쳐풀고 자빠졌으면 수업 분위기 해치잖아요?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행동이 하기 때문에 난 떳떳하거든. 난 나중에 법정에서 떳떳해요. 당해볼래?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던가 이 새끼야. 하여튼 그 얘기 듣고 내가 빡쳐가지고 이씨.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예의가 없냐. 여러분 인생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쪽 입장에 되게 쉽다는 걸 모르네. 이거 재정반이에요. 맘먹으면 못 일어날 수 있어. 그 정신차려 수업 들어요. 똑바로 딱 앉아서. 너보다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2만 배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떠들고 있는 거니까. 그렇게 예의가 처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재수하고 자빠졌지. 싸가지 없는 새끼야. 알았죠?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한번 얘기했습니다. 물론 열심히 수업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은 사이코 같냐? 네, 네 약간 또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잖아요. 네.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네. 잘하시기 바랍니다.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새끼들을 위한 러셀이 있어요. 거지세요, 제발 러셀로. 재정에 앉아서 그 지랄 하지 말고. 강도목 회의 필요하면 씨야, 당근에서 쳐 사든가, 쓰레기 같은 새끼야. 알았죠? 네. 나머지 친구들은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.